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찔끔찔끔 읽는 것보다도요 그냥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기간 내에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말씀 읽고 제가 설명하고 그렇게 읽으니깐요 야 그냥 모든 게뭐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예,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인 줄다 믿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말씀을 예, 정말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이렇게. 통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말씀을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채워나가면요.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이렇게 예 우리가 우리 밥을 먹고 나면 꼭그 밥그릇을 어디에 담가로 합니까? 예, 그기 주방 있지 않습니까? 그 싱크대 안에 물에 물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설거지가 힘들 힘들어지잖아요. 밥풀 묻은 게 이게 나중 딱딱해지가지고 어렵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죄의 찌꺼기들이 어디다가 물 안에 넣으면요, 이게 나중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설거지가 그냥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맞죠?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뭡니까? 예, 말씀에. 생수거든요, 생수. 아멘. 생수에 우리 생수를 우리 몸 안에 계속 채우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이 계속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결국에는 넘치면서 예,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예, 찌, 저희 찌꺼기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 지난 주에는 삼박사일 예, 동안 신약만 성경 통독을 다음 세대들하고 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다 읽고 예,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말씀이 희귀한 아, 정말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기도라든지 이런 놀라운 저기 성령 뭐 이게 놀라운 뭐 그런 집회들은 많이 해도 이 말씀을 한 종이 앉아서 말씀을 읽는 이런 집회는 사들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어야될 내용은요. 예기를 그냥 한 구절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구절+ 구절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요. 예 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 나누는 게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아유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예기에 대해서 룩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참.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던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을 다 회복하고 역전되는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야기가 루끼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루끼 하면 뭐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해 주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예. 그 루끼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루의 이야기 구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혼란스러운 그 사사 시대. 여러분 루키의 이 시대는요 사사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사 시대가 여러분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시대입니다. 예, 굉장히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예,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 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룻입니다. 그래서 예,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이방인 이방여인 룻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녀는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막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면서 훗날 이방인임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예, 다음 장단기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초반에 예, 우리가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일장 오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족보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모는 나비에서 보아스를,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아멘. 예. 여기에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여러분 여기 등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 오는 데 있어서 보아스와 룻이 마태복음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전에 등장하는 이 짧은 한 줄의 족보를 확대해서 그 안에 여러분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루키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요, 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처음 출발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지만요, 결국에 나중에 모압으로 이동하면서 비극이 어, 일어나고요.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에, 그런 이야기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외갓집이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요.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 네, 다음 장요. 그래서 룻기 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책 자체가요. 룻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이 책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 저기, 어, 다윗이고. 이 다윗이 어떻게 나와, 나오게 되었는지,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예, 룩기입니다. 예, 다음 장요. 1장에서는요, 그, 우리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룻 루키 1장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예, 루키 1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고백한 것외에는요 예. 루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압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모압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모압 출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식도 없고, 예, 명예도 없는 이 정말 오직 뭐 하나,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루시라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이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이 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단정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비밀이고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표적인 사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서 여기 이 장소를 보면요, 이룩기를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어, 연극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루기는요. 장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장은요. 모압 땅 어, 이방 땅 모압에서 1장 내내 이야기가 계속 모압 땅이 1장이고요. 2장은요.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3장은요. 보아스의 타장 마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은요. 성문 안에서 결혼을 해서 집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잘 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점점 줌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멀리 큰모아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이 보아스의 안방까지 들어가는 이 좁아지는 이 경로를 통해서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혀 좁아질수록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회복과 하나님과 또 위로의 강도는요 점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요. 강도가 점점점점 점점 1장, 2장, 3장, 4장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어집니다. 이런 플로우즈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레위기 에 하셨죠? 새벽 기도 때.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에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 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점점점점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가면서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주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구조가요 이 루키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요 그래서 이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시작 예 루시, 루시 보아스의,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보리추수하고 밀추수 여기에 밑줄을 쫙 꺼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가 다 농, 농사 중심으로의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는요, 밀추수, 보리추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맥주감사설 이런 거 이렇게 지내셨죠? 예, 맥주할 때 맥자도요, 예, 보리맥자 또, 어, 이 밀맥자를 씁니다. 예, 보리는요, 대맥이라고 하고요. 에, 밀은요 뭘까요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제는 밀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에, 어떤 헌,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맥주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천박한 곡식입니다 에, 그래서 들짐승과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인데요 이에 비해서 밀은요 아주 고귀한 곡식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요 여러분 실제로 보리에 비해서 예, 보리는 2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해요. 밀에 비해서 예, 그래서 루시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를 쭉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보리 추수부터는요 이 짐승같이 살던 굉장히 천박하게 삽니다. 이한이방여인이밀 추수까지 밀 추수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이 알곡 있는 정말 알곡 신자가 되는 정말 이방 여인이 알곡 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라는 것은요 이방에 진짜 먹지도 않는 그 음식이 아주 알곡 있는 추수로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일상들을 보여주는 여정을. 예, 이 룩기는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장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과정들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라고 하죠. 3대 절기는 6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모이는 날이. 추석, 예, 설날,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정신이 뭘까요? 효조, 효.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설과 추석에는 꼭 조상의 묘지나 부모님을 찾아가라는 뜻인 것처럼 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삼대절기는요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땀장요. 그래서 칠칠절은요 밀 추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다음에 칠칠절에 밀 추수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를요 이게 막새듯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배를 대고 저기 부산에다가 항구에 배를 대가지고 추수했던 거 나주평야에서 추수했던 거싹 쓸이 해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블레셋, 모뭐 이런 주변의 팀략자들에 의해 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주수 시절에 싹쓸이당합니다. 아수르도 와가지고 싹다털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 이 주수가 하나님 주수를 우리의 손을 어, 주수를 우리에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그 주술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태풍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이 기도 내용들이 다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 사업 비즈니스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 버리면요. 싹 한꺼번에 맞죠?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일구었던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요 한 순간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싹다 날라가 버린다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루기를요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느냐 유대인들 사업가들이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이루기를요 매일 아침마다 루기의이주수때의 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꼭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기업가들, 유대인들 기업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았 SNS 뭐 하는 기업가들 다 이런 루키들을 보고 추수, 그 추수의 기도문들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어, 감사한 검에도 상당히 이 직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이 절기 동안요. 이 유대인들은요 룻기를 읽고 필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님, 자루기 여러분 책을 펴시면요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맨 위에 있는 거요. 시작 사사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예. 여러분들 성경을 딱볼때 1장은요. 굉장히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1장에 안에는 모든 내용의 정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내용들이 이것들을 읽고 2장, 3장을 읽으면 요 굉장히 모든 열쇠들이 풀립니다. 네, 그러나 1장을 빨리 읽어버리면 안 돼요.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말을 읽지 않습니까? 프롤로그를 읽으면 그 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책을 내가 왜 썼는지, 이 책에 쓴뭐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다 알고 여러분 읽기 시작하면 요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열립니다. 네, 그런 것처럼 1장, 1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흉년이라는 거죠 예, 사사라는 말들이 먼저 나오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고요 암울했던 시대였다 두 번째 그 암울한 것도 힘들었는데 흉년이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도 굉장히 버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 이 가지가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완전 삼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사실을 이세 가지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뜻이 여러분 다음 장 능기 보시면요, 베이트라는 베이트 플러스 레헴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은요, 빵집에 베이트라는 뜻은 빵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집이라는 뜻이고, 어, 그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고, 베이트라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 빵이 있어야 되는 집에 빵이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들을 지금 딱.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다윗도 여기서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라헬이 나중에 저기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벤자민을 낳다가 노산 중에서 노산 그 노상에서 바로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죽음은요 예, 십자가를 일러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의미가 있고요.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흉년 베들레헴 이세 가지를 통해서 참참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는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등장 인물은요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미 루트 보아스 이세 명이 전지 전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 장요. 첫 번째 한 사람씩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룻은요 이 이야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 이 룻기를 읽을 때룻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요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마태라는 이름을 쓸때꼭 앞에 뭘붙일까요 세리 마태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세리라는 말을 붙여 이런 나와 같은 자를 하나 예수님이 불러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항상 자신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잊지 않겠다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이라는 내가 이방 영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항상 앞에 타이틀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요 룻기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 이방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인용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과부라는 거죠. 과부. 구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 극빈곤층, 예, 아주 약자들 얘기를 합니다. 루시 이방인이면서 과부라는 거죠. 이것도 이중고입니다. 이방인도 굉장히 이방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눈물, 정말 눈물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과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녹록지 않았고, 눈, 매일매일 눈물 없이는 살수 없었던 삶을 살아야만 했던지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녀는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쩐 일인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안아버려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순간. 그래서 이 여인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요. 정말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요 시작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요 예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던져버려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절대로 요즘 저, 저, 우리 젊은 분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계산하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laughs> 계산하지 않아야 아기를 낳습니다 저질러야 됩니다 예,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두 번째 나옴입니다. 나옴이는요 이름이 이제 기쁨이 희순이 뭐 지금 우리나라 투지면 뭐 희순이 정도 되겠죠. 아주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기쁨인가요? 전혀 기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보시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찬양을 잘 골랐다는 거죠.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맨 뒤에서는요 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요 눈물이 나고 고난이고 어려움과 돌파가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일지라도요. 우리의 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미의 이름은 정말 반대로 하나도 기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그 모압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잃는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돌 돌려 보내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착한 시영원입니다 그러나 룻이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자, 루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아스하고 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나오미니의 역할은요, 성령님과 거의 유사합니다. 성령님이 앞에 어떤 수식어 붙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붙죠? 예, 보혜사가, 예, 카운셀라 돕는다는 사람이에요. 아, 네. 돕는다는. 누굴 돕는다. 예, 루스를 도와서 루시 누구한테 보아스한테 가게, 보아스를 누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굿 카운셀러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죠. 아주 좋은 변호사가 내 옆에 붙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데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헤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도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없는데, 사람에게 가면요,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다음 장요. 예, 보아스는요, 라합과 같은 살몬 사이에 여러분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라합과 살몬이에요. 즉 보아스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과 이, 이스라엘 정통인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나온 혼혈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결혼을 안 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시 시모를 잘 모시는 것을 너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자신이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다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을 모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어 결혼 상대자로 어떤 사람을 생각 롤 모델로 생각하냐면 보아스를 많이 꼽습니다. 예 실제로 보아스를 많이 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그런 이런 이유들이죠. 자 다음 장요 그래 일 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전개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봤던 그 영상하고는요.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전혀 다른 지금 관점으로 아마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요. 아마 큰은혜가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매년 저에게 새로운 새 기름 부으심을 불러주시고요,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 계속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는 방법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이전에 못 봤던 그 말씀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을 지식으로 알 계속 보게 되면요. 이거는요. 나의 이성의 터란에서만 갇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이성 터란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듯이 이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면 내가 바보 취급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고 만약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아멘.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대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제 간증을 했잖습니까? 작년에 와서 제 간증을 다 했습니다. 그 간증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CTS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돼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기 영광의 박수도 한몰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시간한 20분짜리로 만들어서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제 직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 직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내가 회사에서 해고되고 쫓겨나왔때요 얼마나 눈물이 골짜 했습니까? 그 이후에 쫓겨나온 이후에 3년 동안 수입 하나 없었대요 하나님이 물질을 과정을요. 좀 혹독하게 저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에이 성경의 문이 더 열리더라고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된 느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요. 깨달아지고요. 문이 이렇게 좀좀좀좀 좀좀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백독해봐야 이건 아무 없습니다. 제가 지식으로 백독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온갖 인생 막장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죠.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맞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보이더라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말씀대로 함 살아보는 거. 그, 그 이전에는 지식으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이 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모든, 모든 인생들은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 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 우리 깨대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죠? 예? 정말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나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 아, 네. 예, 그 안에는요, 고통이 있지만은요, 고통 안에 뭐와 함께 뭐가 함께 있다. 기쁨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장차 올그 영광을요, 내가 보는 겁니다. 예, 그럴 때이 지금의 고난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있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이 책에서 긴 일장에 한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일정에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베들레헴의 기근이 와서 엘리멜레 가정이요, 모압 지방으로 전체가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기 기근이 있지만,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결국 애굽으로 떠나는 바람에 아내를 팔아먹는. 그,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면 묻지도 않고 결국에는 모합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 결과 네, 나중에 어려움을 강합니다. 결국에는 이총네 명이 떠납니다. 네 명이 떠나고요. 두 명을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총 가족이 여섯 명의 가족이 됩니다. 자, 다음 장요. 그런데 갑자기 엘레멜릭이 죽고 십 년이 지나자 두 아들 기룡과 말론도 죽게 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는 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명의 아들은 몇 명의 족보가 나온다.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해나갈 겁니다. 자, 그 집에 과부가 이제 3명만 남게 되죠. 3명의 여인의 기한운명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장요 베들레헴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잘 살던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갔고, 그곳에서 세 명의 남자가 모두 죽게 되고, 모압 모합, 과부, 모압에서 과부 세 명만 이제 모여서 살게 되죠.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들 통계치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오천 어, 명을 먹이셨다 할 때, 그 오천 명의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그 정도의 어,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존재는요. 상당히 아내를 보호하는 장막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보호막이 지금 다 걷어진 상태입니죠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베들레헴에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양식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루키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 흉년에서 풍년이 오는 그 사이에 혹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던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풍년을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풍년 소식에 듣고 나옴이가요. 이제 고향 베들라임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신약에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당자,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들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예, 합니다. 나옴이 성품이 나오죠. 만약 아깐 시어머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어? 어? 남편 잡아먹는 것들을 하면서 뭐 "온갖, 온갖, 뭐... 예. 모욕을 다 주고 그랬을까? 아닙니까 머리 뭐찌 뜯고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렇게 할 텐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돌려 보내는 그 설득을 하고 돌려 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의 대사가요. 루키 전체에서 가장 긴 대사입니다. 주군이 박건니 며느리하고 주군이 박건니 하는 대사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긴 대사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문학에서 세 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사입니다. 뭐 매우 급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다섯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헛되다 하면 될 건데 매우라는 말 쓰지 않는데도요 이스라엘은요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최고의 설득을 했다고 라 보면 여러분들이 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나오미의 설득하는 대사 중에서 여러분 6기 1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태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요. 유대인의 그 풍습인 계대 결혼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면요. 예, 저기 보시면 그 형제가 죽으면 그큰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둘째가또 죽으면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있는 풍습이죠. 왜냐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엄머 망측해라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요. 이게 왜냐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과부가 되어 나가는 순간 바로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 준다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이면서 이 풍습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견혼 가능성이 있으면요 며느리들을 절대로 자기, 자기 집으로 돌려버내지 않습니다.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대를 이을 가능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애를 낳으면 지금 그 얘기 그거예요. 내가 다시 어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대를 이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지금 0%라는 겁니다. 0%. 우리가 대를 이을 가능성은 0%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맨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를 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된다는 라 거예요. 이 이후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들은 룩기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내 뱃속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처지냐? 아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취직할 수 있냐? 아니다 그서 완전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 여기 소망이 없다 뭐0%아무 소망 없다 돌아가라 완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가라고 했고, 예,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다음 장요. 그녀의 설득에서, 그녀의 이제 설득을 듣고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오르반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한거 당연히 현실적인 결정이 한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스입니다. 이 루스는 제 정신이 아니죠. 이, 여, 이 여인이 결정하는 거는요, 비정상적인 여자입니다. 루스는안 간다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이제 다음 장 없는 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의 예, 네.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앙, 믿음을 이제 믿음에 룻 룻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자기가 뭔가 잘됨이 잘됨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딱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라는. 요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담장요. 이 루스의 믿음의 고백은요. 1장 초반에 나오는 사사 시대와 대비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사 시대에 예, 담장님께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교 행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완전히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루스는요. 이 시어머니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을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사 시대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의 주로 뭡니까?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맞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 말은 뭐, 무슨 말인가요? 다 자기가 왕인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다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루키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방여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것들을 뭘 해서 보여준다. 비교해서 보여준다. 지금 비교해서 하나님이 자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암흑 암흑의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얘들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요. 그래서 이 동시에 루시 구원 받는 데는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었다는 라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룩기 1장, 1장 17절.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것이라. 아, 징한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laughs> 우리가 해외 이민 갔다고 해도 나중에 나, 나이가 들면 묻히는 건 어디서 묻히고 싶어요? 결국은 내 조국, 내 고국의 땅에서 묻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묻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살더라도 죽으면 마지막은 내가 한국 땅에서 묻히기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랑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경상도 말로 막 징글징글하고요. 뭐 전라도 말로 뭡니까? 막뭐 징은 것충 이~ 성도말은 뭐예요? 뭐그 시기? 그~ <laughs> 참말로 그 시기 하네. <laughs> 아이 <아니>, 그건 전라도인가? <laughs> 하여튼 보통 연인이 아닙니다. 예. 네, 단장님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다하다 나에게 벌을 내리소서라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맹세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말 나오고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어머니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해 맹세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리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뭐 돌아가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다음 장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루스 따라가 봤자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 절망적인 삶, 늙은 시모모시죠. 모시고 사는데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계산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오르바의 행동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만요 정말 루세 상식 루스는요 상식을 포기하고 미지의 영역에 자기를 그냥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정말 경이로운 정말 결정인 것이죠. 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는 그 미지의 영역에 우리를 우리가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또 먹도 먹 여기를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지않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고 천여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제가 내가 살아온 걸 보면요.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삶 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뒤안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인다는 라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뭔가 이제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루키 1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복선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 끔딱이 구절이 복성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나오미가 보기에는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씀에 분명히 누구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룻과 함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룻과 함께. 함께 돌아왔다라고 적혀져 있다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덩이에요. 이 사람이 복덩이리. 루시. 그래서 동시에 1장이 여러분 마지막 절에 또 다른 은혜의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추수 추수는 풍요롭잖아요. 맞죠? 모든 게 풍성하다는 거죠. 모든 게다 털려 가지고 빈털터리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요. 어떤 시즌에 들어온다? 풍요로운 시즌에 지금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이 문학 작품에서 말로서 다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이제 풍성함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 문구에서 우리에게 아, 알려 주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룻기는요. 유월절이 지나서 초실절, 즉 초실절이라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 열매 실자, 첫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여기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어, 16일입니다 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7 7절이 있는 그 50일 기간 저 조, 조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기가 50일입니다 이 50일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오 순자는 뭘까요 10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 술 담글 때 순자 매치 순 하잖아요. 예, 매시를 10년간 담글을 담근 거를 매치 순이라고 하고 국순당 뭐 이렇게 술 만드는데 보면 순자가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거의 1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5순이라는요. 5 곱하기 10 하면 얼마요? 예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날이 언제다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예. 밀추수하는 그 기간이 총 50일입니다. 5순절 날 신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성령님이 오순절 날 불과 같이 강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키의 책도요 성령님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까 나오미도 성령님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성령의 오시는 것과 유사가 되는 연관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이런 거다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장요. 그래서 초실절이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칠칠절은요 밀추수.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 추수로 끝나는 거예요. 초실절, 예, 77절.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초실절부터 해서 77절은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7절, 초실절, 모순절 다들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될것 같아요.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6월 절 즈음에 보리가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뭐요떡 다섯 개인데 무슨 떡일까? 앞에 무슨 떡이라고 나왔어요? 보리떡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리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이 다 오순절이에요. 저, 저, 오, 저, 오병여 사건이 6월절 끝나고 보리 추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요, 여러분 잘 공부하면요.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풀어집니다. 특히, 레위기를 알면요.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침을 택택택 뱉어가지고, 음, 막 진흙을 이겨서 고쳤고, 왜 거기서 고쳤고, 왜 여기서 이겼는가, 모든 게그 구약에서 다 나옵니다. 다 풀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이, 구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아, 네. 예, 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루키를 이렇게 저렇게 세분화해서 말씀, 이렇게 전달해 주냐, 뜻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오병어 사건이 보리가 밀래반값입니다 여러분들. 밀추수를 앞두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때는 물은 식이라 보리 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한테 보리떡을 준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 보리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나라에는요 모든 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넘치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다는 그 얘기를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을 드시고 십자가에 보세요. 왼쪽이 유, 유,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 사진들 보면 대부분 식탁에 앉아서 하고 있죠. 그거는 가짜 사진입니다. 조 지금 삐따닥에 누워서 먹는 게 <laughs> 대부분 로마시대에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만찬을 저렇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렇게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 식구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네, 부활하시는 그게 초실절이고요. 부활의 그첫 열매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딱 언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첫 열매가, 열매가 되셨도다. 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초실재이라는첫 열매. 그,를, 이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루키도요, 잘 보세요. 이 루키 전체의 이야기도 이 집안이 다 죽었던 집안. 다 죽었던 집안이에요. 이 죽었던 집안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새롭게 다 부활시키버리는 거예요. 아멘. 완전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전되리라는 말을 한 거예요. 완전 부활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 밤에 굉장히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거나 힘들거나 또뭐 질병이나 질병의 고통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요 영으로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역전됩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왜이 책을 끼고 이렇게 죽도록 좋아하는지요? 그런 삶이 유대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기업들, 세계 전체 세계 전 세계의 탑 기업들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다루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SNS 뭐 하는 모든 기업들, 음, 유튜브 뭐 전부다 그 기업들이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듯 죽었던 600만 명의 그 콜로코스트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부활해고 세계 1위 기업 역전 시켜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잘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루시 보아스라는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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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난 밤이될좀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2장 1절에요. 보아스의 이름과 함께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우미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아 보아스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자. 여기에 밑줄 으십시오 유력한 자. 어디 메가스터디 같습니다. 이게 밑줄 쫙 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랍니다. 여기 밑에 써놓으십시오. 성령쟁밑에다가요 유력한 자 밑에다가 유력 부유하고 강력한 자.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을 루스를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은요, 부유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자 외에는요, 절대 이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의 배경은요, 다음 장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우연히 루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간 곳이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서 뒤에서 다 섭리를 했다는 우리는요 우인이라고 말하, 말하지 말고요 섭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밭으로 이 루스를 인도한 것입니다. 루는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 것이죠. 다음 장요 당시 과부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건요 제한적입니다. 남의 집을 집에 종살이 하든지 이사을 줍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몸을 몸을 팔든지 이세 가지밖에 할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룩기 읽어보면요, 막그 보아스가 룻을 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찝찝거리고 건드리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인들의.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았대요. 이삭죽기를 해서 겨우 먹고 살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삭죽기는요, 율법에 보면요, 추수가 끝나고 해야 돼요. 추수가 싹 끝나고 나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 보세요. 추수가 끝났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하는 중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리한 행위입니다. 하는 중에 이삭을 주면요 가서 싸다고 맞습니다 싸,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율법에도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뒤에 보면요 추수가 안된 부분이 있거나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싹쓸이 하지 말고 과부와 보아와 객들을 위해서 내부로 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사회 보상 제도죠.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스카치 테이프 가져가지고 방에 떨어진 거 하나 쌀한 톨까지도 싹싹 막 싹싹 끌고 가지고 <laughs> 다 가져가죠. <laughs>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남겨두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풍성해.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보아스가 이거 가지고 뼈집 가지고 애 때리고 이랍니다 후루도 <laughs> 후두둑 떨어지게끔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굉장히 이스라엘은 이게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사회 보장 제도로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전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유가 뭐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라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사는 어디에 살고 싶어요? 스웨덴이나 맞죠? 복지 국가가 잘되어 있는 노르웨이 이런 데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유형 국가로서 실제로 이스라엘을요 정말로 누구나가 눈물을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누구 하나라도 연락한 자 없이 사는 나라로 만들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율법들이 사회보장제도로 다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멘. 심지어는요, 소에게까지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소에게도 그렇게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약을 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동에 법을 읽다가 눈물 흘린대도요. 이제 우리는요. 빨리빨리 빨리 읽어라. 1 8배수로 빨리 읽어라. 재미없다. <laughs> 그런데요. 알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성형 가이드 하는데요. 정말 많이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여행 가이드가 재미있으면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거든요. 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장요. 그래서 이장 11절에 17절에 보면요. 루, 보아스가 루스에게 큰 친절을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수 중에, 보세요. 왜, 주수 중에도 허락을 해줍니다. 마음껏 가져가라고. 허락해준 이유가요? 이뻐서? 아니에요. 2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시모에게 한 행동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행동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 자기 시어머니한 행동이 그걸로 인해서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래서 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삭 죽기 하면요, 이 손가락 하나로 쥐어야 돼요. 저 보세요, 하나 하나 죽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하루치 아무리 하루 종일 정말 속된 말로 쇠가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치 먹을 분량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요, 한 에바가 됐다라고 나와요. 한 에바가요, 지금 이 22리터입니다. 쌀1 2 대치가 나온 거예요. 여쭤보세요 한 에바가 나오는데 한 에바가 22리터 12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어떻게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저만치 양이 나옵니까 아예 몰아준 거예요 아예 아예 진짜 보아스가 극렬함을 여기고 네. 그래서 여자 두 명이서요 저 정도는요 며칠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한 에바 저기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저 정도 양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아 굉장히 많이 가져갔구나 아예 그냥 몰아줬구나. <laugh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있구나. 보아스가. 20절에 그래서 다음 장요. 루시 집에 가서 오늘 보아스 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나오미가요. 딱 놀라운 정보를 줍니다. 이 보아스 이 양만은 우리의 친족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루키에서 여러분, 친족, 친척이라는 말이요. 에 16번, 사장에는 요 16번이니까 17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장을 한번, 저기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가 루스의 삶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를 알게 된 이후에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 부유하고 강력한 자에게 이 루스를 남편으로 얻어주면 좋겠다라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딱 머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겠다는 소망이 딱 생긴 것입니다. 희망이 딱 보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0%에 있는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짭니다. 루세에게 실행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등장합니다. 이 전체 책은 4장밖에 안 돼요. 지금 3분의 2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배경이요. 보아스의 이제 타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요. 시간적으로 하룻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다루었습니다. 하룻밤에 클로즈업하는 사건들을 딱 다뤘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들이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 많아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그날 밤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확일어나는 그날 그 밤이에요. 그리고 야곱 묘,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그날 밤, 하룻밤, 그날 밤에 원샷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아, 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 그 탈출하는 그 사건, 하룻밤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들도요 보면 매일 매일의 그 성화의 반복의 삶을 살지만은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원샷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430년간을 기다렸는데 유월절 그날 밤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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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합니다 아멘 네. 예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요 우리도 보세요 구원할 자막 전도하는데 막 10년을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눈물 쭉 흐르더니 갑자기 구원으로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게 지금 이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룻기 3장은요 그 원샷이 일어나는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뒤바뀌는 밤 역전되는 밤그 밤이 이제 3장의 밤입니다 아멘. 이제 나오미의 조언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딱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루 종일 보세요 이 지금 룻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 시, 눈 붙이고 쉬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랍니까? 꽃단장하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삼장,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거기에 가서 너도 가서 누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무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피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지금 이 루스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싹쓸이를 해요. 막그 어떤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주인이 항상 추수하는 그 옆에다가 이불을 깔고 자요. 항상 자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면 아 다다음 장. 아 예. 저보세요. 저 보세요. 저 추수하는데 저기다가 쌓아놓고 잠을 잡니다.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도둑놈들이 못 가져가게끔 추수해요. 거기에 누시 꽃단장을 하고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면, 며느리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다시 앞에 두장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 장요그 다음 장 보면, 예, 루시 어머니가, 루, 아, 그 앞에 장한 다시 열어보십시오. 예, 아니요, 반대로. 예. 루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다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장매더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시 보아스가 자고 있는 다장망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이제 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장 능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잘 먹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걸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에. 어,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때 멘트가 저겁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소서. 이는 당신이 길을 물 물을 자를 물을 자가 데민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이옷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소서. 이게 뭐냐면요. 결혼해 달라는 거야. 프로포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여인이 담대하죠 예. 지금 이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수를 이제 여러분 띄운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지시를 하고, 며느리는 순종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제안을 한 겁니다. 다음 장요. 그 밑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핵심,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를, 기업 물으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전 남편. 즉, 이 루스의 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전 남편의 땅을 이 사람이 보아스가 다 사줘가지고요. 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은 자기 돈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 예전에 있는 그 남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 미치지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겠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하겠다라고. 보아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과부를요, 아내를 삼아,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를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해준다는 라게 여러분, 기업을 물른다라는 거예요. 무른다 무른다 하잖아요. 이게 아 이게 야, <laughs> 살을 안 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막 그렇지 떨어지고 와당창 깨지면 뭐라요? 해 애들이 무어내무어내 물어내 하잖아요. 그게 무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무어낸다는뭔 말이에요? 똑같은 거 사달라는 거잖아요. 회복시켜달라. 똑같은 거 달라. 그게 무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업 무르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꾸 한국 사람들은 기업 무르기 무르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르는듣는데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예전으로 똑같이 복원시켜준다는 거죠. 그세 명의 아들이 다 땅을 팔고 저기 가버렸잖아요. 그 땅을 다시 대사주라는 거죠. 사주고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보아스가 현숙한 그 루스의 요청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요청을 다 들어주기로 합니다. 아닙니다. 그한칸 앞에, 한칸 앞에. 네, 앞에, 예, 한칸 앞에. 예.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랍니다. 그러나 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루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과부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죽은 남편의 친족만 루과 결혼할 수 있는데 루스를 보니까 요 보아스보다도 한 사람 앞에 내 앞에 순번이 있는 거예요. 그 순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야. 이 번호표를 뽑았는데 내가 2번이야. <laughs> 이게 은행 번호표를 뽑은 1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오늘 밤에, 오늘 밤을 이렇게 욕정의 밤으로 보내지 않고, 젠틀하게 쫙 보냅니다. 내가 그 다음날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테니까 돌아가 있으라고. 딱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친족의 고혈 무르기를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죠. 돌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도록 그 나오미가 잠을 자을까요못 잤을까요? 나오미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며느리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거야. 그딱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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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초대박 <laughs> 이렇게 한번 반경 맞았겠죠. 그런 말하지 않고 다음 장넘겨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땅을 그 사람이 다사주기로 했다라고, 다 사주기 로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 저, 이, 이제 이 친족 모르게 난 거죠. 모든 땅을 다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집안 사람 친족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타인은 절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친족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디머라고 합니다. 리디머. 나중에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예, 리디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합니다.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신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인간의 모습. 원숭이와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도 안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친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친족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기억 무르게 하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야. 아민. 이게 지금 루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이잔 안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담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죄. 죄, 죄, 죄. 죄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죄 문제를 해결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팔렸다. 사단에게 팔려가 노예 시장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면 여기 값, 값이 있어요. 이런 값, 여기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금액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원 플러스 원입니다. <laughs> 하나 사면 끼워주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믿었다가 또 배신하고 가고 배신도 12번, 뭐 100번도 더 했죠. 여러분, 도망간 노예들은요, 돈, 이거는 돈 값을 못하는 거예요. 한뭐 50원, 100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노예시장에 와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얼마를 꺼내는 지 아십니까? 일경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30원짜린데. 뭘 꺼냈어요? 일경이 뭘까요? 자신의 피입니다,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거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일경이 뭡니까? 십경, 백경, 천경 그 돈을 꺼내서 30원짜리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뭐랄까요? 아하! 하나님! 아, 잔돈도 없는데 왜 이런 비싼 돈을 내요? 예,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냥 뭐 끼워주는 건데 무슨 이 비싼 돈을 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돈값을 지불하고요, 나를 데리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서 한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말이 뭔줄 아십니까? 아주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너, 네가 진빚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단에게 빼앗겼고 끌려갔던 그 노예시장에 끌려갔던 너의 빚 내가 다 갚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낙도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발려오고, 여러분, 20여 명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돈 주면 밖에 못 나와요. 바깥에서 문그러잠그고 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죽었다는 뉴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친족자가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걸 더 자세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장요 루시 보아스 사장마당에 가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밤새 무슨 일이든지 궁금했죠 그래서 3장 18절에 일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주 말씀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이 일한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제 안식으로, 너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사람이요 오늘. 다음 날도 아닙니다. 다다음 날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바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곧 역전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기에는 쉬지 않,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일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되찾아주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되찾아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안식일날막손 마른 사람 왜 치유합니까? 그게 그말 하는 거예요. 쉬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하루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민.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이 일을 오늘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장의 이야기가, 사장 이야기 전체가 보아스가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끝내는 이야기가 사상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루키 전체 구조는요.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X된 하이라이트 표시입니다. 모든 중동의 문학은요. 위아래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보세요. 엘리멜렉의 집안과 A다시, 다윗의 집안. 딱 감싸고 있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 그리고 B와 B다시 보세요. 나오미의 소원과 나오미의 소원이 성취되는 부분들. 며느리가 결혼을 했던 C는요, 나오미의 텅빈 산과 보세요, 나오미의 가득 찬 삶, 다 아들을 낳고 대를 잇고 그리고 D를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나중에 문학 쓸 때, 나중에 논문 쓸때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D를 보세요, 나오미와 루트 보아스의 대화가 D 다시 또 대화로 이어지고 마지막 핵심이 뭐라고 해요? 센터가 X입니다. 이게 이책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뭘까요? 루트가 보아스의 만남이에요. 어디서 이불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책 전체에서 루시 유일하게 조금 쉴수 있는 공간이 보아스의 그 이불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쉬지를 못했어요. 밤낮이 됐는데, 이제 쉴수 있는 유일한 게저3장 저기서 이제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요, 그 이전에는 볼... 막 맛있는 거 먹고 잠 쿨쿨쿨 자던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일하고요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일하고 쉴수 쉴 없었던 그 루시 그 다음부터는 쉬어버려요 정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민. 아멘 아멘 이게요 성경에서 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해라 내가 일할게 아민.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죠. 우리가 돈 벌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모든 거다 했죠. 열매가 어떻던가요? 좋은 열매가 맺히던가요? 결코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죠 이제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루시 아까 했기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아멘. 당신은 나의 기름물을 짜인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네가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아, 네.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참된 안식을 보아스 발치해서 이제 안식을 얻습니다. 루키는요 쉬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3장에 보면요, 눕다라는 동사가요, 8번 나옵니다. 계속 눕는 거예요. 안식해라는 거예요. 안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겠습니까? 미친 듯이, 전 세계가 미친 듯이 폭주 기간차처럼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달려갈까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는 누군지 알아요? 바로 의신이에요 애굽에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리치던 바로의 신이 악셀하다 의신더이래더이래더이래 악셀라다 계속 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이다. 쉬어라. 안식이다.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왔겠습니까? 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요. 폭주기관차를 그 브레이크를 깨 하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 세상에 학교가 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이 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다 쉬어버렸어요. 세상에 인류 역사에, 이 역사상에 이렇게 신 적은 없어요. 바로의 신에게 하나님이요. 그 브레이크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계한 거예요. 그리고 아, 네.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는요. 우리를 쉬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아침에 갔다 오면 저녁에요. 짤순이가 되가 돌아옵니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기 상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쉬지 않게 합니다. 더해라, 더해라, 더, 더, 더. 하나님은요 땅을 보지 말고 이제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안식을 가져라. 아멘. 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힘 없습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힘 없이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돈더 벌어야 될 텐데, 돈더 벌어야 될 텐데, 이일 해야 되는데, 저일 해야 되는데, 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살아간 해도요 주일마저도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하고 있다도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루스의 상황은요, 네.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 번의 기도로요, 이제 스위칭 이 일어나는. 그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잠자던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뭐래요. 니는 가만히 있으라. 그 분이 일할 것이다. 아멘. 두 사람 간에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요. 이제 루시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하고, 예, 나오미가 대답하죠. 음,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사장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보세요. 성문 앞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사장에서 보아스가 고속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어, 이 여보게, 아무게요, 부릅니다. 사장에보면 놉니다. 그리고 동네 장로들도 함께 부릅니다. 땀장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하죠. 당신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상속 재산이 있어. 당신이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먼저 물러라고 그사람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 그땅 좋던데, 어, 그래, 나 가질게. 이 사람이 사겠다고 먼저 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넘겨 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그 땅을 돈으로 사고 그리고 당신이 그 땅을 당신이 그 땅을 당신 돈으로 사더라도 그땅 당신께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또 대를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이해가 네안 되고 그 나오미 애가 그 집안의 애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미쳤냐? 내가 그걸 왜 해? 나안 할래? 이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이런, 이런 이상한 짓을 누가 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호적을 파가지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사가지고 그 땅을 그 집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이 짓을 누가 합니까? 보아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호적을 파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세요? 하늘 영광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호적을 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죠. 모든 영광을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십자가상에서 외면해버리시잖아요.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전부로부터 이 땅에 이 사람 존재라는 저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멘.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그걸 하셨다라는 거야. 그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요, 루키를 읽는 사람마다 이런 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도, 어 보아스가 돈이 많으니까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끝이 아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존재 자체가 호적에서 파버린 데도요, 사라져버린 데도요, 그, 그 호적에서 파가지고, 사,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거 진짜 그랬던 데도요. 파고 자기 전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사라지고, 내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았는데, 이, 이 애는 내 애가 아니야. 그이전의 남편의 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준다고요? 누가 해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다음 전형. 그러자, 그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 나 이런 짓은뭘 하겠다고? 내가 이런 손해를 내가 입으면서 내가 왜 해주겠어? 안 하겠다 하니까 땡큐 하면서 두 번째 보아스가 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아니, 도니다 다음 장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모합여인 루스를 책임져야 했고요. 루스에게 자식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은 엘레멜렉, 나오미루 자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이 사람은 괜히 자기 재산만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딱 되니까요. 바로, 예, 안 하게 되는 거죠. 딱, 거절. 그 나안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여러분 사건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장자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엘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죠. 그러자 그 시, 풍습으로 당시 풍습으로 그씨동시 동생인 누굽니까 오난하고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오난이 저기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니 관계를 가지는데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씨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씨를 줘봤자 이 애는 누구 애야 된다고? 자기 형님 애가 되니까요.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죽여버리는 거죠. 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제도는요, 자신은 없어지고 친족의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이 지금 유다의 며느리 사건도 여러분 이해가 되겁니다 통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애가 저랬구나. 그냥 이유 없이 저랬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한테는 1 0 0 손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다음 장요. 그러면서 이 친족이 나안 해.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다음 장 보세요. 신을, 신을 벗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는 사람한테는 신을 벗기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대리, 대를 잇는 이 중요한 일에 네가안 하느냐.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의 젠틀맨 보아스는요. 신만 벗게 하고 얼굴에 침은 뱉지 않습니다. <laughs> 얼굴에 심지 신만 뭐몇 개, 만 벗어라고, 0만 벗고 오케이, 넌 빠져. 다음 순번, 2 번, 2번. 내가 이 사람을 이걸 내가 담당하겠다. 다음 장요. 네, 친족과는 대조적으로 네, 토지 무르기를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합니다. 네, 보아스는 이 땅을 다 사주고 희생 역할을 다 합니다. 이 모습이 하늘을 영광 내려놓고 내려온 예수님의 희생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레위기 그 고엘 기업 무르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량입니다송량 저 보세요. 노예들이 저 앞에 이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누구, 요셉도 저게 애굽에 갔을 때 저렇게 팔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시 사서 구속한다는 거죠. 다시 사서 내꺼와 내꺼로 삽네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는요.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저리 가버린 거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야. 이게 호세아세에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루키에서도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기업 무을 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했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 아들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속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구속사 리데미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물러서 내가 구원하겠다 음, 무르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요 완전히 우리는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요 사단 마귀로부터 머리채 잡히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이 되던가요 계속 이리 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막 노예가 노예로 되어 있으니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슬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갑지불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요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아멘. 영과 홍과 육이 즉시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장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족 구속자가 되는 조건은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 줄을 보십시오. 세 번째, 핵심,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원숭이, 돼지, 소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신으로 오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친족이 아니라는 거죠. 친족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기 주로 이땅 오셨고요. 두 번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신의 피값으로 그 능력을 지불하셨다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세 번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나 내려가기 싫은데요. 안 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가면 두들겨 맞고 빻 맞고 피흘리고 죽는 걸 뻔히 알매도 내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좀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 수록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세 가지 충격을 다 했고요. 다음 장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합니다. 앞으로 쭉 설명을 다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말씀을 하 읽어보세요. 로마서 말씀이 팍팍 여러분 가슴 안에 꽂힐 거예요. 룩기를 아, 네.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이처럼 큰 값을 치루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값을 치었다는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감장요 아, 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요, 구속은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 네.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더 위대하고 더 값진 일이고 더 놀라운 일입니까? 구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보다도 구속이 훨씬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대단한 일이죠. 다음 장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사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베들레헴에 잃어버린 자기 땅을 대신 사줘서 자기한테 주는 거고요. 누군가가 자기 죽은 아들 기름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존재를 다 버리고, 죽은 사람의 그 이름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줬다는 거죠. 제가 정은수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정은수원 사라지고 내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요 피눈물 흘리겠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 예요참 대단한 거죠. 역사에서 내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내 존재는 사라지는 거. 세상에 참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보아서인데 내 이름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보아서는 역사에 사라지고 그 족보에서 이름이 파이게 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 분이 또 있는데, 예, 하늘의 영광 보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 버리고, 예, 자기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음 장요. 그렇게 사장의 끝부분을 보면요. 이 모든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이요 룻과 보아스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모든 칭찬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던 이유안 그러면 이걸 이유가 안 돼요. 왜 룻과 보아스가 룻과 보아스가 왜 주인공이 안 되고 왜 나오미가 좋아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를 칭찬해주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실제로 그 집애가 그 집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는요 완전히 이거는 조연이에요. 조연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고 베레스처럼 되라고 막 얘기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그 손주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안의 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하죠. 보세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또 좋다 이렇게 며느리라고 칭찬하잖아요. 보세요 그, 그 애를 나와 가지고 너한테 줬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칭찬을 하고 있는 다음 장녀. 자, 그리고 이후에 열 명의 자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0년간 10년의 그 생활이 일어나는데 열 명의 자손이 이름이 등장하고 예. 열 명의 자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일곱 번째가 보아스고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유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잘 보십시오. 참,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아까 왜 일곱 번째 보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했다는 거죠. 담장 넘겨보세요. 베레스가 누구, 여러분 누굽니까? 다말, 시아버지하고 유다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메시아 계보에는 보세요. 다말, 장녀인 라합, 루트, 이방인 루트, 이 계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음행했던 자라도 창녀 노릇을 했던 자라도 이스라엘 밖에 사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는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로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헷새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들난 정말 인생이 거들난그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그 폭력과 같은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다 시켜주는지 이 요한계시록의 회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삶의 회복을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헷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혜, 하나님의 중성 하나님의 의리 이 모든 것들을요. 헷세드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정말 이스라엘 단어에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laughs> 없는 단어가 안 들어. <laughs> 전부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갈 정도로 네, 다 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며느리인 루스를 생각하면서 보아스에게 보내 주는 거.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라는 거죠. 보아스는 헤세드는요. 루스에게 추수하는 중에 이삭을 주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은요. 그 자기의 땅을 되찾아 주고 결국에 결혼까지 해서 예, 자손의 대를, 대를 있게 해주는 것까지 해주죠. 그게 예, 헤세드는 거죠. 보아스의 헤세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큰 헤세드는요. 루시죠. 루슨, 루스는, 이방여인 루슨요. 새 출발할 수 있는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죽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찾지 않고, 타인의 행복,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죽음으로 이 책은요 정말 신비로운 게 처음에는 다 죽음으로 시작했지만요 은 나중에는요 생명으로 끝나고 흉년으로 시작했지만요 년으로 마치고 아멘. 나중에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들요. 그래서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다 결혼식으로 마치는 모든 게 역전되는 아멘. 인생이 된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세든 거죠. 하나님 해세든건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안식을 준다는 라 거예요 아멘. 아멘 그동안 수고했던 그동안 노력했던 우리의 삶을요 이제 안식을 주는 거죠 아까 말했죠 크로스오버 이게 반대가 된다고요 그동안 일했던 루스는요 안식하고요 그동안 쉬었던 그 보아스는요 일하면서 모든 걸다 찾아주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것도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장제 조 이후에 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안식이... 끊어지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죄 지은 그날, 그 이후부터, 아담이 죄 지은 그 이후부터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역사의 작업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아픈 사람, 재정적으로 파탄난 사람, 우울증, 가정이 깨진 사람,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어도 머릿속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그 일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키 3장에서 그 대목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가 성취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니라 아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우리 121편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오른편은쓸수 있어요? 못 써요? 오른편 쓸수 없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요 왼손을 씁니다 여러분 왼손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못남 이게 우리의 왼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있으며 하나님의 왼편과 우리의 오른손이 손잡고 있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뭘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오편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오른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잡혔기 때문에 못난 거 미련한 거 이거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모든 걸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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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일하거든요. 우리의 왼손은요, 찌그리짐, 예? 아, 못난 거, 이게, 이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걸다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반대로 되어서 내 오른손을 사용하면요, 내 영광, 내힘 나타나는 거죠.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늘 나의 오른편에, 찬양에도 있잖아요. 네, 오른편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못 쓰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 쉬어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실력으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마음껏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하는 가요 지켜보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지키만 바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보아스가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루키에서는요 결국 보아스의 해세드도 중요하고 루스의 해세드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누구의 해세드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해세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해세드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 네. 우리는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우리의 오른손 가만히 있으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돼 자꾸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해야 돼 그래야 시원하거든요 자기가 뭐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의 하는 종교는요 그런 게 아니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제일 훈련 중에 어려운 훈련이 뭔지 무슨 훈련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루어지니 가만히 있는 거저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마지막 저 3년간 저정 훈련 시키는데요 너 직장 훈련 끝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요 3년간 수입이 하나도 없잖요 나중에 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돈이 다 떨어지고 이러면 인정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눈 의식하는 거야. 저 교회에서 금요철라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2년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말씀 선포했대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은 시원의 대로처럼 열릴 것이라고 다생각했대요 3년간 수입 하나 없이 이렇게 살거라고 누구도 그렇게 사람들 생각 안했대요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깨도록 살아간대요 사람들 보기에 눈 의식하면서 아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수입 없이 있어보세요 바보소리 듣습니다 아, 나중에는요 교인들이 돈 걷어가지고 프로유토끼 하듯이 내한테 돈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당해보면요 그때 뭘하는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보고 있어요 네, 네 생각대로 움직이나 기다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선은요 인정과 사람의 눈이에요 다들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참 직장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1년 동안 버티면서 나올 때도 하나님 있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눈을 의식해야 되죠 사람 눈을 의식하면 절대 안됩니다 모든 게다 엉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다요 기다리는 훈련하고 있어도 네. 여러분 네. 지금은 불 받고 뭐 능력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루투기렘넌트 끝까지 남은 자신에게. 아멘. 남은 여러분 나중에 극심한 환난이 올때다 떠납니다. 또 오십시오. 그때 최후의 성자는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려면요, 주님이 오실 때허없고 점없는 신부로 이 험과 점을 뭘로 없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요. 나의 흠점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로서는 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보혈 피밖에는요. 내 나의 점흠 씻을 수 그밖에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를요. 흠 없고 점 없는 심부로 다듬어 가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담장 담장에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은 반전의 책입니다. 자식이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얻었고요. 그리고 결론은 자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요. 풍년에서 추수로 마치고요. 다음 장요 루기는 반전의 책이죠. 시작은 장례식으로 결혼식으로 마쳤지만요.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마치고요. 기건에 시작했지만 풍성함으로 마치고 잃어버림으로 시작했지만 대차점으로 끝났고요.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은약백성으로 마치게 됐고요. 소망 없는 여인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여인으로 마치게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이루기는요 우리 죄로 인해서 다 빼앗겠지만요. 주님께서 우리 다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아, 네. 이 절망스러운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루키는 믿는 자의 인생의 축소판과 똑같습니다. 깨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요 절대로 눈물로 끝내지, 끝내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요 영광스러운 내일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